경상남도가 긴급 재난소득 지원합니다. 경남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배열했을 때 딱 가운데부터 그 이하의 48만 가구에 최대 50만 원까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건데 시군과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를 포함해서 코로나 극복 3대 정책 정영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경상남도가 먼저 도입하기로 결정한 경남형 긴급 재난소득 안입니다.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 480만 원 이하 소득 48만 3천 가구입니다. 가구별로 30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데 모두 1,65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지금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제때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한 달 동안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선불카드로 지급되는 재난소득은 3개월 내에 거주지에서 사용해야 하며 대형마트와 온라인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중점 지원 대책도 시행됩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 시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규모와 할인율도 높였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겐 고용보험료 정부 지원을 40%로 산재보험료는 6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해서 자금 지원만이 아니라 경영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실업자 지원 대책도 추진됩니다. 만 18살에서 39살 청년 실직자에게 50만 원씩 두 달에 거쳐 모두 100만 원의 청년 희망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와 단기,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청년 3천 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5,017억 원 증액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